경남 FC의 선발 명단 짚어보겠습니다. 송정현 골키퍼입니다. 백보에는 이재명, 여성의 김현은, 우주성. 미드필더는 네게바, 하성민, 최영준, 권영현. 최전방에는 말컹과 쿠니모토가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3주 3무입니다. 유상훈 골키퍼. 백보에는 홍철, 이광선, 임채민, 김태환. 미드필더에는 김호남, 신세계, 윤영선, 여름, 최진호. 최전방에는 주민규입니다. 양 팀의 2018 시즌 첫 번째 경기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편에 경남FC, 화면 오른편에 상주 상무입니다. 정말로 어렵게 잔류에 성공한 상주인데요. 다만 겨울 동안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한 것이 올 시즌 초반에는 좀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컹의 슈팅! 네, 일단은 기선 제압용 중거리 슈팅이 나왔었는데요. 거리가 상당히 멀긴 했지만은 과감한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고요. 네. 왼쪽에서 네게바, 쿠니모토와의 원투. 네게바 빠져 들어갑니다. 네게바 코너아웃되었습니다. 네게바의 개인 기술을 오늘 경기에서 최대한 이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게바의 코너킥 높게 올라왔습니다. 헤딩, 오호, 말컹 끊어내고 있는 상주입니다. 왼발 슈팅 구전됐습니다. 말컹의 선제골, K리그 1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공약한 PT 세레머니를 하고 있는 말컹의 모습인데요. 네, 확실히 박스 안쪽에서는 강력합니다. 경남FC 4년 만에 돌아온 K리그 1 무대에서 말컹이 선제골 뽑아냈습니다. 코너킥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처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박스 안쪽에서 약간 혼전 양상으로 전개가 됐고요. 네. 근데 말컹 선수가 순간적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어요. 경남 뉴스 출신이고요. 정말 모처럼 경남의 옷을 입었습니다. 최진호 슈팅! 차례입니다. 손정현. 최진호 선수의 반박자 빠른 슈팅. 예. 지금은 타이밍 자체가 워낙에 빨랐기 때문에 손정현 골키퍼가 막기는 까다로웠거든요. 근데 이것을 막아냈어요. 패스미스, 김호남, 최진호, 뒷줄 연결. 주민규 왼발. 이런 식으로 짧은 패스가 이어지고 슈팅까지 마무리한다는 것이 상주 입장에서는 참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국 입장에서는 한 경기 한 경기 세부적인 준비도 해야 되지만 1년 농사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네. 홍철의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반대편! 최준호가 발을 맞춰봤습니다. 네, 바로 이런 모습이죠. 지금은 약간 크로스가 길다 보니까 쫓아가는 그 스피드에 의해서 슈팅 타이밍을 잡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예. 김태환 볼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측면을 빼줍니다. 크로스 올라옵니다. 헤딩! 컨트롤 안 했어요. 손정현 두 번의 슈퍼 세이브를 보여줍니다. 아, 지금 슈퍼 세이브입니다. 그 앞쪽에서 자유롭게 방향을 바꿔놓는 헤더였거든요. 워낙에 볼의 빠르기가 빨랐기 때문에 손정현 골키퍼가 막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손정현의 그림 같은 선방이 나왔습니다. 왼쪽에서 이재명, 하성민, 오른쪽으로 방향 전환. 우주성 들어갑니다. 그리고 쿠니모토, 쿠니모토, 이광선이 버텨냅니다. 이광선의 클리어링. 네. 경남의 공격수들은 상주의 수비수들이 자신의 지역에서 볼을 잡으면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네. 계속 괴롭힙니다. 이렇게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양 팀의 2018 K리그 1 1라운드 전반전을 1-0 경남이 앞서갑니다. 자, 양 팀의 경기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진영 바꿔서 오른쪽에 경남FC, 왼쪽에 상주 상무입니다. 백희종 같은 경우에도 올 시즌 주장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지금 주장 한장을 차고 뛰고 있는 선수는 최용준이긴 하지만요. 자, 들어갑니다. 쿠니모토 끊었습니다. 오른쪽이 열려 있습니다. 권영현 올라갑니다. 오, 앞쪽에 말컹. 말컹 갑니다. 말컹! 말컹! 살짝 나갑니다. 말컹! 지금은 중원에서 슈팅까지 가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매끄러웠었는데요. 마지막 마무리가 좀 아쉬웠습니다. 좀 말컹에게 완전한 득점 기회를 만들어줬었는데요. 예. 최영준이 끊어냈습니다. 빠르게 넘어갑니다. 최영준 왼쪽에 말컹, 오른쪽에 크리모토. 자, 연결됐습니다. 말컹입니다. 말컹 슈팅! 골! 말컹! 멀티골 말컹! 2-0 경남! 대단하다는 표현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볼을 잡고 슈팅까지 가는 그 간결한 과정, 그리고 슈팅 자체를 굉장히 쉽게 하는데 고난이의 슈팅이거든요.
K리그 1에서의 화끈한 데뷔전. 말콤이 경남FC 팬들을 웃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거나 방해를 하고 있거든요. 김원함이 올려줍니다. 손정현 세터볼. 기회입니다. 주민규 주민규 몸을 날리고 있는 하성민입니다. 그러니까 경남의 지금 수비진도 4명 중에 3명은 새로 들어온 선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헤딩, 세컨볼, 주민규! 골이에요! 주민규! 스코어 1-1, 주민규의 만회골. 한 골 따라갑니다. 그래서 임채민의 롱패스. 네, 여기서 헤더로서 떨궈줄 때 주민규가 잘 파고 들어갔고, 그리고 골키퍼 나온 거 보면서 발만 톡 갖다 댔습니다. 말 그대로 감각적으로 마무리 짓는 주민규였습니다. 주민규의 시즌 첫 골과 함께 상주가 이제 2-1의 스코어를 맞췄습니다. 오른쪽 최진호 감아줍니다. 세컨볼 잡아놓고 여름 때리지 못합니다. 쿠니모토의 수비가 통했습니다. 빠르게 쿠니모토 그리고 오른쪽 연결. 살짝 굴절된 볼 맞고 떨어집니다. 권영현 돌파에 들어갑니다. 오른쪽에서 권영현. 권영현 안쪽 볼 꺼주고요. 말커 말커 골이에요. 헤트트릭 말커. 말커 세 골. 지금은 슈팅 각도가 거의 없다고 보였었는데요. 이것을 마무리 짓네요. 말콤의 헤드트릭 3-1의 스코어. 확실히 경남의 해결사는 말콤입니다. 대단합니다. 말콤. 말콤이 K리그 1 데뷔전에서 무려 3골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오늘 경기 약 13분 남아있습니다. 자, 백이종이죠. 오른쪽에서 백이종. 백이종의 드리블 홍철 넘어졌습니다. 우주성의 파울. 어우, 윤빛가람이 들어가네요. 자, 이등병 윤빛가람이 K리그 첫 경기에서 투입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윤빛가람이 이 개막전을 앞둔 미디어데이에서 일단 말콩이 옐로카드를 받았고요. 경고 누적으로 말콩에게 퇴장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늘 경기 정말 화끈한 K리그1 데뷔전. 퇴장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네, 아하. 지금 말콤 선수가 공중포에 다투할 때 팔꿈치로 가격하는 동작이 되고 말았어요. 예. 바로 왼쪽 연결. 홍철. 윤주태. 윤주태. 짧게 빼줬습니다. 주민규 돌았습니다. 주민규! 오! 손정현! 지금은 주민규 선수의 터닝슛 자체가 강력하면서도 정확했었는데요. 오늘 손정현 골키퍼가 놀라운 선방을 여러 차례 보여줍니다. 예, 김태환이 있습니다. 김태환의 크로스 헤딩 걸리지 못합니다. 안쪽에서 이광선 슈팅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상주의 코너킥. 이광선을 최전방으로 올린 효과가 톡톡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광선 선수가 최전방에서 타겟형 스트라이커처럼 움직이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광선의 헤딩. 좋은데요? 주민규입니다. 주민규. 자, 주민규. 주민규. 마지막에 임팩트가 네. 실리지 못했습니다. 이 패턴에 의해서 주민규에게 득점 기회가 계속 생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롱패스, 이광선의 헤딩, 그런 다음에 주민규의 침투 슈팅. 또 이 패턴에 대한 연습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홍철이 높게 오른발 윤주태 윗구멍을 때립니다. 페이스맨 슈팅이 바운드되면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우주성 추가 시간 4분 모두 지났습니다. 우주성 버텨냈던 임채민 다시 끊었습니다. 왼쪽에서 공격 계속 네, 이어집니다. 시간이 없어요. 올려줘야 돼요. 홍철의 크로스 날개 헤딩 펀치. 이번에도 손정현. 주민규는 정말 대단합니다. 예. 온몸이 무기네요. 홍철의 코너킥 예리하게 올라옵니다. 헤딩 손정현 팀의 승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네, 이대로 경기가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스코어 3-1, 4년 만에 K리그1에 올라온 경남이 2018 개막전 승리에 성공합니다.